어린이 예수님. 어린 예수님의 첫 선생님은 엄마 마리아였어요. 마리아는 어린 예수님을 품속에 안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어요.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을까요? 창조와 타락,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. 또 요셉과 모세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어요.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저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. 어머니, 저도 꼭 그렇게 되겠어요. 하고 말했어요. 성경 말씀을 들으며 어린 예수의 시절은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갔어요. 자라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였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. 말씀을 따라 언제나 부모님께 순종하며 부모님을 도와드렸어요. 친구들과 놀 때에도 친절하고 이기심이 없었으며 항상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였어요.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어요. 유월절은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로 아주 중요한 명절이었어요. 랍비들은 성경을 너무도 잘 알며 유명한 교사들도 생각지 못했던 깊은 뜻을 잘 알고 있는 어린 예수님의 말을 듣기 위하여 발을 멈추었어요.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다시 찾았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.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?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어떻게 자라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.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어린이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.